이제 오늘부터는 아홉 번째 단원인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몇 차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와 진료 문제를 한번 성경을 기초로 살펴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죽지 않는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생명나무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대로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포가 자꾸만 약해져요. 그래서 병들고 약해지다가 마침내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했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연약,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죽으심은 허물과 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질병 문제도 해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서를 생각하면서 선지자의 글에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와 허물만 아니라 질병과 연약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구원이란 말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돈도 많이 썼고 고통도 많이 당했지만 안 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옷 가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옷가를 만졌더니 즉시 혈루 군원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 혈루증이 끊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뒤를 들여다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 깜짝 놀란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아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가는 길인데 누가 만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병이 고쳐질 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아셔요. 그 여자가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재산도 다 날렸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만졌더니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병에서 고쳐주시고 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라는 말 쓰셨어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 구원입니다. 지금 연약 때문에 고통당하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신 그분이 고쳐주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이제 들으시고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가 사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셨어요.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병도 없었어요. 연약도 없었어요.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다. 거긴 약한 게 없었어요. 병든 게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고 병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을 위해 지어주신 만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해요. 처음에는 소처럼 사자도 풀을 먹고 또 유혹도 없고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죄 지은 이후에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어요. 약육 강식, 약한 것들을 강한 놈들이 잡아먹어요. 이런 그 피 흘림이 죄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모든 씨 가진 열매를 먹어라, 채소를 먹어라, 또는 그 곡식을 먹어라 하셨던 창세기 1장에서의 그 축복이 죄 때문에 쫓겨나고 연약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기도 먹어라 또는 생선도 먹어라. 그러나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것들을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이제 비늘이 없는 물고기라든지.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메기 맛있잖아요. 장어 맛있잖아요. 비늘이 없는데. 돼지, 이게 되새김을 못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하는 짐승은 깨끗하니 먹어라. 이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어도 되새김 안 하니까 너에게 부정하다. 낙타는 되새김을 하지만 발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까 부정하다. 근데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예수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로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옛날 구약의 의식적인 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지금은 오징어도 먹고 메기도 먹고 뱀장어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믿는 사람에게 기도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깨끗해요. 다 건강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뱀장어 먹고 힘이 세서 싸워가지고 저놈을 두드려 패리라.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게 맡겨진 사업을, 직장을 더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좋은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면 더러운 게 없어요.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술을 못 끊은 사람에게, 아직 담배를 못 끊은 사람에게 그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라 하셨으니까 담배 피기 전에 기도하라. 하나님 좋은 이 기호식품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이 담배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먹고 아니면 아니다 말이지. 술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좋은 음료를 주시니 내가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이거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먹으라. 약으로 먹을 때 있어요. 바울사도는 위장병을 자주 앓는 디모데에게 내가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시는 약에는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약이지 그게 술 취해서 그냥 허랑방탕 하라고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든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무거나 막 먹어서 병들어요. 담배 먹어서 폐암 걸리고 또 기관지암 걸리고 소람, 혀의 암이 생기고 수남, 입술의 암이 생겨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그 양복핏에다가 커다란 무슨 그 배지 같은 걸 달았어요. 근데 그건 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내가 건너편에 앉아서 보니까 무슨 책을 열심히 보면 얼마나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는지. 그래서 내가 내릴 때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저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게
여기다 달고 당겨. 그 달고 담배 피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읽는 게 뭔가 봤더니 담배 피다가 걸린 그 병들, 폐가 새카맣게 그 니코틴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 폐에 암이 생겼던 모습, 기관지에, 혀에, 입술에 생겼던 암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담배를 못 피니까 목구멍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 담배를 넣고 담배 피는 사람도 사진에 나오더라고. 술 먹고 담배 먹는 일이 이게 몸을 병들게 해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 중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싸지만은 오가닉, 유기농, 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가끔 지금은 그런 거 먹으려고 애를 써요.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먹을 건 농약을 안 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빨리 키우고 많이 키우려고 자꾸 약을 주고 화학물질을 주니까 그게 식물에게 들어가고 그걸 사람이 먹으니까 또 병들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담의 욕심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사람만 아니라 만물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 연약과 병이 걸렸을 때에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암이 증상이 잘 없다가 마지막에 아플 때 병원 갔더니 아이고 늦게 오셨네요. 진작 오시지 않고요. 말기입니다. 이제 몇 달밖에 못 사시겠네요. 그러면 탁 낙심해가지고 첫째는 분노한대요. 왜 이 병이 나한테 왔나? 내가 뭘 잘못 살았는데? 그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 좌절한대요. 아 이제 다 틀렸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본대요.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답게 못 살았는데 얼마 동안이라도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변화가 오는데, 그래서 병을 어떤 부흥목사님은 제2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병원의 침상은, 병상은 하나님의 제2의 음성이다. 병원에 갔을 때 자기의 부족,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60년, 70년 너무 쉽게 지나가는구나. 허물을 느끼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리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병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내 죄값이라고 지적을 해서 고통을 주는 수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들이 새로 나온 신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권사님들 중에서 좀 입이 빠른 분이 있잖아요. 아이고 아무개씨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지. 그것 봐, 내가 교회 빠지지 말고 오라고 했잖아. 자꾸 교회 빠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이 양반 생각엔 탁 반발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도 교회 나가서 어떻게든지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뭐 몇 번 빠졌다고 사고 났다고? 그럴 바에는 안 다닌다 이제. 그러니까 누가 사고가 나든지 아프면 반드시 내 죄 탓이다. 옛날 2조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데려다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저 죄가 없는데요? 저놈을 꿀려라. 그리고 몇 대 쳐라. 아직도 내 죄를 모르냐? 모른다면 계속 때리니까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 그러면 쌀 몇 가마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탐관오리들이 착취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누가 아프면 병들면 사고 나면 내 죄 탓 아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모든 질병과 죽음이 죄로부터 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생내의 맹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시 그러한 그 사상의
그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부모 탓입니까? 자기 죄 탓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질병과 불행이 죄 때문에 왔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병 들었을 때, 사고 났을 때 자신을 돌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죄 탓이야, 너 교회 안 나와서 그래, 11조 안 해서 그래 라고 해서는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는데 예수님이 즉시 안 가시고 이틀이나 더 거기 머물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4일 만에 도착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부터 다쳐야 되나 어떡하나. 예, 치사해서 잘렸네. 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시며 예수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사로를 완전히 죽은 다음에, 죽은 즉시가 아니라 이틀 후가 아니라 4일 후에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죽음까지도 죄 탓이 아니라, 자기 죄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부로 남의 질병이나 사고나 죽음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 보면 병이 과로 때문에 생기는 때가 있어요. 잘 시간에 자고 먹을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일하느라고 밥도 안 먹고 일이 밀리니까 밤도 새고 그러다 보니까 눈도 충혈이 되고 현기증도 오고 발이 벌벌 떨리고 등등 과로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빌립보 2장 25절로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주의 일에 헌신하다가 병들었다 칭찬하고 있어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병든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데도 아픈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5절로 19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하는 동안에 아팠어요.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욥기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을 그 인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이간질하는 마귀가 욥을 하나님께 그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지 욥을 쳐보세요. 자식을 쳐보세요. 그 재산을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봐라.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더 믿음을 굳게 하려고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건 temptation,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이 뭔지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입니다. 막 간질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다, 그 다메섹 가다가 대낮에 햇빛보다 밝은 빛 가운데 엎어졌잖아요. 일어나서 3일 동안 눈을 못 떴잖아요. 그때 눈을 상해서 눈이 약시가 됐을 거다. 뭐 등등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뭔진 몰라도 바울 사도가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하여 세 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는 병 낫게 기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도 고친 적이 있었지만은 자기 병은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로 알아서 내가 약한 중에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중에 오히려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위의 경우들을 살펴볼 때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그러한 그 성급함을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병과 불행이 오는 경우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내 동생인데 어째 전혀 성만 이렇게 잘 나가는가? 그러며 너만 하나님을 만나냐? 나도 만나는데. 그리고 모세의 결혼한 문제까지도 시비를 걸면서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이마에 즉시로 문둥병이 퍼지게 했어요. 미리암이 회개하면서 아론을 통해서 태에서 죽어 나온 자 같은 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도 부끄러워하거늘 7일 동안 진 밖에 내보내 머물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이 미리암이 시기하고 죄짓는 바람에 자기가 문둥병 걸릴 뿐만 아니라 행진이 7일 동안이나 정지가 됐어요.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은 교만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에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걸리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람 나라의 구국공신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엘리사를 찾아와 병 고쳤어요. 요단강에 가 7번 몸을 담그라 하는 말을 듣고 몸을 담갔더니 나았어요. 그래서 가져왔던 예물을 갖다 엘리사에게 주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거지 내가 고친 거냐? 가져가라. 안 받는다. 종이 생각할 땐 너무나 아까워요. 아, 그 좋은 거 왜 안 받지? 그러고는 살구머니 빠져나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나만 장관을 불면 장군님 장군님 돌아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말씀이 제자 둘이 멀리서 왔는데 옷하고 뭐 좀 금하고 좀 달랩니다. 줬어요. 가져와서 감추고 시침에 뚝 대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아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지금이 금을 받고 은을 받고 옷을 받을 때냐? 탁 문둥병에 걸렸어요. 욕심 때문에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분수만큼 사세요. 직장에서든 내 사업이든 분수만큼 사야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 몸이 셉니까? 하나님 주신 몸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준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5장 5절로 30절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땅을 팔아 헌금하는데 땅 팔고 돈 받아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감춘 다음에 다 바친 것처럼 하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는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 말 듣고 죽었어요. 거짓말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엘루마라고 하던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장님이 됐어요. 이와 같이 죄 때문에 직접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족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간음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된 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바로 삽니다 하는 고백. 이게 바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요. 놀라운 육체의 구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지금도 너희 중에 죄진 자가 있느냐?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료의 은혜가, 육체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